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제가 저한테 강의를 들었던 한 분이 질문을 주셨던 내용입니다. 근데 요 질문은 또 예전에 이제 제가 범죄자하고 그다음에 보이해커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던 그 강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시고 이제 질문을 또 주신 거죠. 더 상세한 질문들을 주셨던 것이고요. 요약은 이렇습니다. 이제 범죄자가 이제 IT 보안 담당자보다 더 좋은 해킹 기술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냐라는 그런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천천히 한번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금 새벽 한 3시 정도 된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감성적이에요. 감성적입니다, 또. 자, 첫 번째는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예, 그거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뉴스를 봤을 때, 우리는 보통 뉴스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이슈들을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슈를 보게 되는데, 보통 보안보다는 어떤 것이 해킹이 돼서 어떤 서비스들이 해킹이 됐거나 어떤 뭐 사이트, 그다음에 어떤 회사들이 정보가 노출이 됐거나 이런 뉴스들이 거의 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저도 구글 알림이를 통해서 해킹 보안 뉴스나 아니면 국내에 일어난 그런 정보들을 이제 단어를 가지고 매일매일 확인을 하게 되는 건데, 해킹이라는 단어를 뉴스를 한번 보면은 어떤 것을 이렇게 보안을 했다 이런 뉴스보다는 거의 대부분 어디 미국이나 그런 데서 해킹이 돼 있다, 어떤 개인정보가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다 이런 뉴스들이 거의 대부분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안 담당자가 이거를 다 지키지 못해서 보안을 하지 않아서 유출됐다 이런 식으로 보통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인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고생스럽죠. 예, 이거를 대응을 하는 모든 보안 담당자들이 굉장히 고생스럽습니다. 저도 이제 한 6년 정도 이렇게 보안 담당자, 어떻게 보면 모이해커로 있다가 이제 한 6년 정도는 이제 보안 담당자로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사실 모이해킹을 하는 것보다 보안 담당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10배 이상 어렵다고 하는가? 예, 이렇게 와닿는 것이요. 신경 쓸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범죄자는 목표가 명확합니다. 그냥 시스템에 그냥 요 A라는 회사를 내가 정했다면은 그 A라는 회사의 개인 정보를 내가 유출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이제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들어와요. 이게 목표가 확실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예, 이 사람들은. 물론 이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도 막지 못하면은 안 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범죄자는 공격하는 시간과 장소들이 그렇게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보안 담당자들은 8시간 정도가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 8시간 근무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뭐냐면은 이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이제 업체를 통해서, 관제 업체를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는 있지만은 우선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8시간이 이제 정해져 있는 것이죠.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요. 뭐, 물론 이제 야근도 하고 뭐 그러겠지만은 사실 정해진 시간들은 그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나머지 보안 관제 분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계속 여기도 로테이션을 돌면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계속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래서 통합 로그를 하고 그 통합 로그에서 어떤 것이 이제 이상 징후가 탐지되는지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다음 패턴을 통해서 이상 징후가 탐지가 되면은 그 경고창을 보고 그때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범죄자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또한 IP 정보들이 섞여서 또 들어올 때도 있고요. 예, 바뀌어서 계속 들어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쪽 나라에서 갑자기 들어올 때도 있고, 요쪽 나라에서 들어올 거. 이게 범죄자, 이 시스템을 노리는 범죄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죠. 이벤트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봐야 할 포인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프라 쪽에 들어가 있는 그런 보안 장비들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죠. 적어도 한 5개, 그 다음에 많게는 한 10개 정도 아마 될것 같습니다. 보안 장비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것만 하더라도요. 그 다음에 또 내부에서
외부로 정보가 유출되는 것들까지 또 봐야죠. 그 단말에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보안 솔루션까지 다 보게 된다면은 수십 개가 되는 거죠. 예, 수십 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볼 것이 너무 많은 거죠, 사실이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자를 어떻게 보면은 공격하는 사람들을 계속 수비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골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내가 이제 공격자가 공격을 한다고 해가지고 똑같이 공격을 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그러요. 우리가 범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범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공격이 보통 들어오면 그 해킹 기술이 뭐를 통해가지고 해킹 기술들을 사용했는지 그런 것들은 거의 다 저희들이 알고 있죠.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도.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범죄자가 사용하는 것들이 더 좋은 기술을 사용하냐, 아니면 IT 보안 담당자가 훨씬 더 좋은 기술들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것은 개인 역량이죠, 사실이요. 어떤 A라는 범죄자가 정말로 좋은 해킹 기술을 가지고 침투를 했는데 보안 담당자는 그 기술들을 전혀 모르고 있고, 그다음 방어하는 기법들도, 방어하는 방법들도 모르고 있다면 당연히 이제 뚫리게 되는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우선은 IT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위치라고는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방어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보안 담당자 입장이든 아니면 모의해커 입장에서 이게 세미나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로 범죄자보다 더 빠르게 공격 기술을 알아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미리 검토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오펜시브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관점이 바로 이제 모의해킹인 거예요. 예전부터 계속 정통적으로 계속 하는 것이 이제 모의해킹 컨설턴트가 미리 그 서비스에 대해서 잠재적인 취약점들, 범죄자하고 동일한 해킹 기술, 나름대로 동일한 해킹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원들이 그것을 서비스를 침투할 수 있냐 없냐를 미리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모의해킹이잖아요. 모의해킹이죠. 그것보다 조금 더 요즘은 더간 것이 바로 이제 버건팅 형식이죠. 모의해킹하고 버건팅하고는 또 다른 거죠. 관점이 다른 거예요. 물론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은 동일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관점이 다르죠. 왜냐면 버건팅은 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거의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네,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하면 대중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아, 당신들이 서비스를 내가 침투를 하는 것들을 취약점들을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취약점들을 찾아내가지고 리포팅을 하면 내가 돈을 주겠다. 이렇게 대중들하고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은 범죄자들이 실제 공격을 하는 거하고 같은 형태인 것들을 이제 버건팅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버건팅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그 획득한 그런 정보들을 이제 범죄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사용하면 그게 이제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오펜시브 관점에 관한 그런 컨설팅이나 아니면 이런 시나리오 관점들을 좀 계속 이제 국내에서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냐. 그런데 아직은 이제 많이 이제 부족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준비도 많이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다녔던 그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모의해킹 인력들을 좀 많이 뽑았더라고요. 생각 이상으로 많이 뽑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하냐 했더니 자체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컨설팅을 받으면 뭐한 1년에 두번 정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받는 거 이외에는 그냥 내부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보안 솔루션 관리나 운영 그쪽으로 좀 집중이 되어 있다면은 지금은 그나마 이제 모의커 인력들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이 비공개 이게 그 그룹들 대상으로 비공개 버건팅이나 그런 것들을 한다든지 그런 캠페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미리 그런 도입된 그 솔루션들에 대해서 취약점들을 미리 발견을 해서 빨리 패치를 하고 난 뒤에 이 운영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또곧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금융권이든 대기업에서도 이렇게 미리 모의커 인력들을 좀 많이 이렇게 운영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오펜시브 관점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은 이제 공격들을 빨리 알아낼 수 있는 방법들은
그 트위터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기타 회의 그런 트렌드 같은 경우, 그렇게 발, 그 공격 코드들이 올라오는 그런 사이트들을 자주 봐야겠죠. 자주 보고 서로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해야겠죠. 지금 오늘 어제자로 나온 것은 SQLite 쪽에서도 리모트 코드 관련된 취약점들이 현재 나왔거든요. 큰 이슈거든요, 이거는요. 큰 이슈인데 아직 공격 코드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퍼지고 그런 상황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아마 이번 주에, 이번 주말에 아마 이것들이 많이 공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면은 이제 방어자 입장에서는 빨리 조치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 빨리 공격 기술, 그 공격 코드를 찾아서 내가 보안 장비에다가 그거를 반영을 하고 아니면은 혹은 뭐 패치를 해야 할 부분들은 빨리 패치를 해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대응을 할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범죄자 입장에서 고민을 하고 빨리 찾아내는 그런 마인드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좋은 기술들을 더 사용하냐 그런 것들보다는 우선은 서로 상황이 다르다. 그 다음에 개인마다 범죄자의 그런 개인, 그 다음에 IT 보안 담당자의 개인, 예, 그 사람들마다 이제 역량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또 잠이 안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 이야기를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